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에 있는 희망찬 교회에 속해 있는 최순희입니다. 광화문 천막 카페를 섬기고 있고요. 광화문 천막 카페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세월호 광장에 상주하면서 유가족분들한테 또 장기 봉사자분들한테 그리고 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시적으로는 식사봉사도 했고, 그다음에 2015년 9월부터는 기독교 광장 문화제라고 해서 천막카페 주관으로 모교 문화제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천막카페에서 주관하는 모교 문화제가 있어요. 근데 416TV라고 지성 아버님이 계세요. 그거는 1인으로 하시는 건데요. 그분이 문종택 집사님이세요. 근데 제 기억에는 7월 28일 날 정도 작년에 여기 모교 문화제 때 광사로 쓰셨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들이 장로 아들이 죽었어. 여기에 내가 7박 8일 동안 청사 앞에 있었어. 목사가.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이 안 찾아오겠냐고요. 찾아옵니다. 여기 이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엄마 아빠들 세월호 유가족들이 7박 8일 동안 그놈 꺼적대기 해가지고 경찰하고 싸우고 있는데 나의 형제 자매들은 어디에 눈 씻고 와도 없더라. 뼈다구 한점 찾아달라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찾아가고 여기서 기도 좀 해달라고 안산합동 분향소에 와가지고 거기서 찬양 좀 하고 거기서 좀 기도해달라고 쪽수가 좀 필요하다고 내 편이 좀 필요하다고 내 형제가 필요하다고 내 자매가 필요하다고 유가족들이 울고 불고 하는데 나의 성전이 주님의 몸이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있겠다고 했으면 안산합동 분향소가 교회가 돼야지. 그런 말씀을 직접 제가 이 현장에서 들으면서 내가 이분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큰 위로가 되는구나. 그분들이 원했던 거는 같이 함으로써 그분들이 받는 위로가 굉장히 컸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근데 제가 이 천막 카페를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좀큰 기쁨이 됐던 것 같아요. 보람도 되고 교회 안에서 교회 개혁을 많이 얘기하고 공동체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만 수도원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좀 답답했어요. 그 안에서는 행복하고 좋아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니까 더 많이 알고 좋죠. 근데 그것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그 공동체성이 사회적 영성으로 나오지 않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잘 이제 목사님의 사역도 돕는다는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오는 저의 목마름이 좀 해갈되는 듯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거는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알려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천막 카페 현수막에 보면은 개신교 단체라고도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전도사님, 목사님, 그리고 저처럼 평신도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여기 어디서 하는 거냐고 그러면은 저희 개신교 단체에서 하는 거라고,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저희 천막 카페 현수막 보면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고난받는 요들과 함께하는 그게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무료로 마시는 분들이 언제나 이렇게 둘러봐요. 그걸 쭉 보시면서 아, 교회에서 하는 거냐고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좋은 일 하신다고 이런 말도 하고 개신교회에서 하니까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은 있죠. 2014년도 4월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제 기억에는 온 국민이 마음을 합쳐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는. 근데 가장 큰 잘못은 뭐냐면 기도하는 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3주기잖아요. 근데 그때 믿는 분들이 기도하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같이 세월호 가족분들과 진실 규명을 놓고 외치면서
진실규명을 위해서 조금만 더 행동했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끝까지 같이 행동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 용기 있게 한 발짝만 더 그분들의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예, 그게 제 바람입니다. 대형 교회도 많고 교회가 외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그런데 우리 안에서의 잔치로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공동체성을 넘어서 사회적 영성으로 나와야 되고 선교라는 게 꼭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회를 힘들어하는 정말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의 문제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귀 기울일 수 있는 좀 교회의 담을 좀 낮추고 그 길을 좀 열어서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고민도 많이 하고요.